잘 주겠습니다. 아, 네. 와, 영광입니다. 이렇게 터키에서 그 여자들만 있는 치과에 가셨었잖아. 네네네. 거기 찍은 사진 봤어. 아, 그때랑은 좀 차이가 있나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밀도가, 볼 밀도가 약간 떨어지긴 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픈 게 아팠어요? 네. 아, 다행입니다. 저는 여기 성남에 있는 이동수 치과의원 기초시술을 다 받고 아마 다음 국내 일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모형 치아를 받을 것 같아요. 짧은 국내 일정에 이렇게 치료를 또 좀 그것도 무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제가 여행 중에 계획하고 있는 선행에서 우리 이종수 원장님 이름으로 좋은 행동, 좋은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잡고 계셔야 돼요. 네, 정형외과에서 구독자님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찍는 거는 찍을 수 있는데 편집이자 너무 대표님 하셔야 됩니다. 기로이 안녕. 니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你可以说 한국어. 我不会说. 在 guest house. 반갑습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아, 한국에서 보니까 신기하구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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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님 안녕. 아, 귀여워. 루. 안녕. 살룻. 가자! 살루! 반갑습니다. 율리아. 반갑습니다. 아즈로비아.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축하해.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바다 바다. 바까바까 바까바까 애기 두 명 외국인 엄마입니다. 3주 동안 한국 일정을 잘 마무리했어요.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 엄청 많이 회복했고 지금 되게 여행이 너무 하고 싶은 상태에서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숙소 보고 있는 숙소 가격 미쳤네. 싱가포르 공항은 뭐 밤 10시에도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안녕하세요. My daughter now study in Korea. Oh, really? Yeah, yeah. Your daughter? Yeah, my daughter. Wow, 去过。很好玩哈。很好。很漂亮。还有，你叫什么名字？我叫 Mr. Song。Mr. Zhong 啊，是林来的。我叫季炫。季炫啊。郑季炫啊。Pan Pacific 있는거리야맞아야만뭐이런거하나사고이래走拜拜그냥사이다마시는거잖아이거관광가은같은데야여기올드타운은진짜좀약간중국베트남같네여러분야밤에사람없을때좀걸어다니면약간음침하긴해요제가이쪽길로걸어왔는데여기가제일핫한것같은데날씨좀많이덥네요싱가포르흐린날이많다더니지금날씨도좋아요심지어맛집이다맛집줄짧은곳으로가야돼맛집을찾아왔는데맛집에줄이하도길어서옆집으로왔습니다옆집은쌀국수면이거든요조리없는데서울로치면저는약간동로쯤에와가지고직장인들점심시간에밥을먹고있습니다야맛있었다이런건물들이많아우리나라보다한500원1000원비싼데
이거 호주에서 하던 건데. 이거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갔었던 헬스장이거든요. 하루 쓰는데 5만원.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아 5만원 주고는 뭐야. 아 여기는 오히려 낮에 더 좋은데. 낮에 더 좋은 것 같아. 도시가지인데 약간 아랍풍이 더 많이 나죠. 싱가포르 아주 재밌는 나라예요. 싱가포르이 중국인이 거의 80%라고 보면 돼요. 거주민들 자체가 영국으로부터 해방될 때부터도 중국인이 70%였고 우리 터키 아랍계 인구들도 한 10%. 일단 저는 숙소에 들어가서 운동 한번 하고. 네, 저렴한 숙소인데 유일하게 괜찮은 점 옥상이 있어. 와 숙소가 더워요. 자연건조로 머리도 다 말렸습니다. 지금 거의 제일 싼 숙소 탑3 중에 하나거든요. 와 저기가 저 정도 컨디션인데도 하루 3만원 주말에는 6만원. 이거 좀 영롱한데. 저기 구글 지도에도 없거든요. 없는데 사람들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엄청 맛집이야. 특히 한국인도 많이 오더라고요. 저기 술탄 모스크 한번 보고. 여러분 여기 술탄 모스크 앞에는 웬만한 터키보다 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히잡 다 쓰고 계시고 터키시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고 이런 거 보면. 아니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왜 면밖에 안 먹어? 이것도 라면인데. 솔직히 싱가포르의 식문화는 딱히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식문화가 없어요 여기가. 말레이시아에서 파생된 이제 그 식문화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싱가포르 이제 경제 성장을 엄청 하다 보니까 좀 팬시하게 바뀌었을 뿐이지 화교들이 만들어낸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애초에 역사가 오래된 그 국가가 아니니까 여기에 전통 푸드는 없습니다. 싱가포르 뭐 역사까지 다 말씀드리면 엄청 길잖아요. 심플하게 설명을 하자면 싱가포르는 원래 말레이시아 이 땅 대륙 남부에 있는 섬이었어요. 근데 과거에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이 먼저 와서 깃발을 뽑아요. 여기도 있고 마카오도 있고 대만도 그렇고 대만 섬도. 대항해 시대 무적함대 스파니아가 끝나고 대영제국이 올라오면서 이 섬 또한 영국에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영국령이었어. 그래서 지금도 도로 운전하는 거 보면 영국이랑 똑같이 오른쪽 핸들에 왼쪽 차선으로. 그리고 콘센트도 영국이 쓰고 있는 그 사각형. 어떤 느낌이냐? 홍콩과 상당히 흡사하다. 홍콩도 90년대 초반까지 연방이었다가 이제 중국에 반환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70년대 때 조금 빠른 독립을 이뤄냈죠. 마카오랑도 비슷해.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단연 그 중에서도 거의 GDP가 엄청 높잖아요. 마카오가 한 4만 달러 되고 홍콩이 한 3만 달러 되고 여기가 6만 달러야. 6만 5천인가? 아시아에서 제일 높아. 제일 높아. 한국보다 두 배 높거든요. 근데 솔직히 느끼는 바로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상당히 이제 저 팬시한 쪽은 거의 뭐 두바이를 방불케 하고 아랍 스트릿이나 여기 아시아 지구는. 홍콩에도 왜 가면 구시가지에 협소 주택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대자본은 중국에서 다 들어온다고 해요. 왜냐면 화교들이 여전히 중국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이 영어일 정도로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중국어를 쓰고 있거든요. 역사 얘기를 마저 하자면 영국 거였는데 세계대전 끝나면서. 근데 싱가포르가 되게 작잖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편입을 하고 싶어 했어. 여기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야. 우리 화교들 특징 있잖아요.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뭉치면 엄청 빠르게 발전하잖아. 그때 저렇게 큰 건물들 들어서고 외국 자본 들어서고 하면서 말레이시아가 위협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아 민족도 다른데 너네끼리 따로 살아라.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어부지리로 독립을 하게 되죠. 거의 왕권 국가거든요 지금까지도. 말은 대통령인데 그냥 그 세습하고 있어. 그런 거 치고는 부정부패가 많이 없다고 알려진 아이러니한 국가죠. 근데 그게 사실 정치 승리했을 수도 있고 부정부패가 없을 수 있겠어요? 와 크긴 크다 진짜. 아니 진짜 두바이가 태조기는 그냥. 부기스 스트리트 저 보이죠? 저기가 명동인가봐. 야 여긴 좀 일본 같다. 일본이나 좀 대만 같은데. 이런 음식들. 어디가자 너 어디가자. 야 요런 카페나 버블티
감성은 완전 대만인데? 또 종교랑 인종이 다양하니까 종교가 다 있어요. 그럼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느냐, 이런 도시국가들의 그런 GDP나 1인 GDP 이런 거는 조금 별개로 보긴 해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높은 건 맞으니까 세 가지 정도 큰 사업이 있더라고. 그 유류 선박들의 정착지, 터미널 역할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싱가포르 국가가 잘한 게 해외 비즈니스를 유추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업의 세금을 엄청 낮게 잡아줬어요. 근데 싱가포르 여기에서 외국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받는 거야. 여기에서 사업자를 내나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나 일은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세금이 저렴한 싱가포르에서 회사 본사를 두고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 싱가포르에 엄청 대자본이 들어오고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다. 세 번째가 뱅크야, 뱅크. 스위스도 약간 그런 걸 잘했죠. 무기명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는 그런 걸 싱가포르에서도 해줬어요. 아시아에서. 그 세 가지의 플러스 관광산업으로 싱가포르이 이렇게까지 일어섰다. 싱가포르 하면 왜 영어 쓰는 아시아 국가 막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영어 발음이 여기로 영어 어학연수는 절대 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또 중국어 발음이, 와, 중국이 너무 큰 나라잖아요. 대만보다는 안 좋은 것 같아. National Design Center. 에어컨이다. 엄마, 나 지나가다 깜짝 놀랐네. 이게 도서관이야. 싱가포르 도서관 사이즈 거의 뭐 백화점보다 큰데? 도서관이? 이콩 차이나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야, 뜬금없이 한국마트가 지나가다가 있어. 소주는 비싸네. 13,000원이야 여기가 여러분 수녀원입니다. 1841년 식당가가 있고 여기는 19세기 수녀원이 있다네요. 야, 뭐 이런 데는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게 막 나와. 싱가포르의 유명한 마리나베이 호텔 있잖아요. 그거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설계는 쌍용건설이 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투자 자본은 라스베가스의 호텔 그룹에서 왔다. 결국에 미국 자본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걸어다니면서 좀 눈에 띄는 좀 그런 큰 건물들 투자 자본 출처를 보니까 다 외국 자본입니다. 영국, 미국, 뭐 가끔 중국 있고. 그 말은 뭐냐? 신시가지는 외국 자본이 만들었다. 외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 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채우는 노동자들은 싱가포르 국민들이겠지. 비즈니스 향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땅값이나 집값을 감당 못하는 실거주자들은 외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이제 도쿄 버블 사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상류층이나 그 부유층이 한국인이긴 하잖아. 근데 싱가포르의 1%는 1%의 99%가 외국인인 거지. 관광지다, 관광지. 이쁜데 저쪽 딱 마리나베이가 정면으로 보이고 요 동네는 뭐 약간 알록달록하네. 볼 거 많다. 여기가 지금 이제 친구 만나기로 한 식당인데 We're gonna try, no problem. Yeah. Okay. 이제 1.5km에서 얼마라고? 대만 200불 정도. 200불? 아, 비싸긴 하네. 싸죠. 그러니까. 사실 싸게 먹으려면은 하프센터라고 들어갔어. 뭐야?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렌트비를 거의 안 내고 장사를 할 수 있게 장소를 만들었어. 왔는데 좋은 거 먹이려고 왔지. 완전 투어리스트이네. 저 다 한국인인 것 같은데. 장소 없었나? 그런 투자자들 펀딩 하는데 미국에서는 자문하는 게 내가 일하는 거. 아, 그러면 여기에 건배 한번 하자. TMI 아저씨. 아니야. 아, 준석이 오랜만에 보네. 그러니까 몇 년 말고 한 4-5년 됐어. 누가 나와서 우리 대학로에서 밥 먹고 내가 빵 사줬잖아. 아, 맞네. 그게 19년인가? 맞지. 네 말머라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네. 중국의 맛이야. 나 이거 좋아한다. 원래 그 거기까지 한 방에 가기가 싫은 거야. 14시간? 뭐 방콕도 있고 많잖아. 근데 싱가포르도 안 가봤고 네 생각도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아, 비엔나만 괜찮지 뭐. 그냥 여기 숙소의 어컨디션 너무 비싸가지고. 맛있네. 나는 약간 태국의 뽀빠뽀거리 정도 생각했는데 아니네. 준서가
내가 얻어먹어도 되겠나? 그래도 친구 잘 나가니까. 뭘 잘 나가? 아, 네가 더 잘 나가지. 나는 내년부터 잘 나갈게. 진짜 배부르게 잘 먹고 이제 친구랑 맥주 한 잔 더 마시러 가려고요. Left to right. 에이, 건배 한번 할까? 네, 준서 반갑다. 반갑다. 아, 우리 그래도 미국, 한국, 싱가포르 3개국에서 보네. 아, 맞네. 아, 다른 국가에서 또 볼 거야, 아마. 그래. 나도 뭐 다른 데 여행 가면 네 만약에 솔직히 아프리카는 가기 쉽진 않을 것 같고. 유럽 쪽이나. 유럽에 있을 때나. 맞아. 나 저번에 니한테 공부하는 얘기 했었잖아. 40대 되면 공부하고 싶다고. 심리학 쪽으로. 그 생각이 아직 변함이 없거든.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오래 동안 공부하는 사람 있는데 굳이 공부? 너가 원하면 하는데 꼭 자기는 없지. 나는 이제 네가 지금 흥미를 가지면 그렇지. 내가 그 약간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흥미로 진짜 나도 만약에 내가 흥미로 하려고. 나도 만약에 경제적 정말 자유가 있으면 나도 다른 공부를 해보고 싶긴 한데. 사치지. 왜냐면 이제 내가 공부해서 그걸 활용해서 어떤 걸 만든다 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더 똑똑하게 그치? 활용하는 게 그치? 오히려 나은 시기가 왔어 이제. 시기가 왔어.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네 브랜딩은 이미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거기에 세팅에 맞춰서 그 환경에 맞춰서 준비만 하면 맞아 맞아. 낙하산 가방 같은데? 아주지수. 아, 그래, 운동 가방 같네. 도복 넣고 다녀야 돼. 근데 전투하자. 이거 여행 가방이라서 여행할 때 편하다. 반가웠다. 그래. 야. 잘 가고. 우리 다음에 올 때 좀 더 약간 성숙해서 보자고. 이미 성숙하다. 아, 충분하지. 아, 그래도. 야, 오늘 재밌었다, 그래도. 아, 그래, 대화하는데. 너 이제 싱가포르에 네가 잘, 좀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나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기 좋다. 진짜. 그래. 얘들 여행하면서 다음에 봅시다. 안녕. 여기 보소. DJ 보세요. 약간 싱가포르식 상류사회. 국회 의사당. 와, 이거 좀 멋있네. 여긴 거의 뭐 시니 느낌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친구 잘 만나고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사실 제 어릴 적 친구들 중에서는 외국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사는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좀 특이하게 각자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좀 서로 증명하면서 예, 되게 우수에 찬 밤을 보냈습니다. 좋았다. 야, 여기 보세요. 싱가포르 The Fullerton Hotel. 진짜 약간 중동에 있는 호텔처럼 생겼다. 여기는 융과인하. 나도 누군가의 앵글에서 빌런이겠지? 이거 봤으면 가자. 아, 근데 나 저거 50년 된 거에 놀랐네. 다른 배들이 위에 가운데 있대. 야, 씨, 잘 나오는데. 올 때 집에 LA 갈비 양념 져놓고 구워 먹는 그 맛인데. 제가 잘 몰랐는데 어제 친구한테 들으니까 싱가포르 제조 산업이 엄청 발전했대. 뭐 이런 케이블도 사실 뭐. 5-6천원인데 한국보다 비싼 거거든요. 약간 홍콩식 토스트. 이야. 와, 1층에 음식 파는데 생선 파는 데라 그런지 냄새가, 와, 비린내가 진짜 미쳤네. 여기 여러분 어시장이거든요. 제가 참기 힘든 비린내면 진짜 막 진짜 좀 심한 비린내인데 거기에서 이런 옷을 팔고 있어. 맞아? 야,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와 인도 사람들이 주류인데요? 그래도 새우랑 좀 있네. 와, 근데 여기 재래시장 위생 상태는 솔직히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랑 다를 게 없는데요? 이 국가 인프라 수준이 이게 레인지가 진짜 넓은 거야, 스펙트럼이. 엄청 이렇게 어제 갔던 팬시한 도시 쪽은
뭐 말 그대로 GDP 6만 달러 이렇게 재래시장 있는 쪽 이쪽으로 오면 솔직히 여기는 와 태국이나 베트남 그 이하 수준일 수도 있어요. Can I have durian? Durian. No durian. 요거나 먹을까? 융과 코코넛이 나 한 잔 마셔야겠다. 오호 와 근데 이 동네 코코넛 겁나 크다. Are you from India? Yes. Yeah, yeah, cool. This is coconut. The body inside very cool. Yeah, yeah, really good. I know. It's too hot, the weather. Yeah, weather yeah, is yeah, yeah. That's why. Whole body, they're going to control that. We don't have coconut tree. Different weather. Weather is different. 여러분, 저 온 김에 여기에서 밥도 먹고 가려고 했는데 코코넛 하나 먹으니까 배불러, 배불러. 탄두리다, 탄두리. 야 여기는 이 거리 지금 문양부터가 다 무스타파입니다. 이제 차이나타운만 가보면 다 본 건가? 차이나타운을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게 재래시장에다가 정부가 투자해준 역사입니다. 저런데 막 663, 662 적혀있는 공공주택 있잖아요. 저 뒤로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제 그냥 공공임대로 정부에서 운영한 아파트고 되게 저렴하게 정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뭐 무료로까지도 예, 주거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요. 네, 또 그런 건 있대요. 이런 공공주택에 사는 게 결코 나쁘진 않지만 네, 그래서 공공주택 사시는 분들이 저 죽을 때까지 저 공공주택을 못 벗어나는 게 뭔가 조금 애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중산층이 없는 거야. 못 살거나 잘 살거나. 그리고 이 나라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라탕 프랜차이즈를 만드신 아저씨가 싱가포르 최고의 부자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등극하셨대요. 거의 압도적 1위라고 하시던데 지금은. 야 여러분 여기 약간 여의도 같은 느낌 좀 나는데 여기 소니 케어 센터 가려고. 싱가포르에서 퓨마가 대세인가? 왜 줄 서 있는 거야? Excuse me. Why many people are waiting for the Puma? It's a Formula One. For a reason. Formula One. 포토존이 있는데 이게 F1 레이싱 팀이 이번 주말에 경기가 있어요. 푸드코트에는 거의 뭐 일식으로 시작해서 일식으로 끝나는 느낌? 항공료는 오히려 싼데. 제일 9,000원. 이게 해외로 진출해서 엄청 잘 나가는. 야, 테이블 나가. 아니 여기 샐러드 바가 겁나 좋네. 오, 맛있어 맛있어. 홍콩식 중 맛. 好吃啊，还可以加的鸡胸。好吧好吧。 我吃多，没关系。 이미 돼지고기가 들어있어 이 탕 안에 베이스가. 这样的，有，说酱料。嗯。여기는 면이 이렇게 딱 묶여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는데 이게 먹기 편하네. 그러니까 찍어서. 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吃饱了。对，有，你要温水还是冰水？还是我的？冰水可以。啊，足够满呢，够吧。 이거 진짜 중국집이다. 베트남에서. 이제 제가 중국에서 마라탕이나 훠궈를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마라탕이 사천 요리거든요.
옛날에 이제 농부들이 새참으로 3355 둘러앉아서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한 냄비에다가 파글파글 끓이면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자기가 넣었다가 막 건져 먹던 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새참이 마라탕의 시초거든요. 싱가포르의 1등 부자의 식당은 마라탕이었다. 三个赠送 谢谢你 对对对五十七块六 아주머니께서 메뉴 3개나 선물로 무료로 주셨는데 팁을 좀 드려야 되나? 완전 신나네. 너 완전 강남이야. 강남 어제 거기는 약간 여의도 쪽 관광지였고 여기 진짜 강남이네. 5개. 차가 막히거나 해줄 알고 좀 빨리 왔는데 3시 3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홍콩 만둣국 한 그릇 마시고 한 그릇 먹고 독일로 돌아가야죠. 보딩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제 정말 휴가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뭐 한 달 좀 안 되는 휴가를 완전히 끝냈고 우리 햇살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너무 좋았다. 다음 영상부터는 햇살이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솔라 아 잘